이호석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장 주목할 특징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한미반도체, 구형테크입니다. 네, IT와 IT 장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고르게 담아주시면서 전차 군단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더 특히 주력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네 종목 선정한 데는 현재 반도체 공급국 병목 구간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최근 4, 5월 실적주 강세에서 이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오히려 수혜주로 바뀐다는 뭐 논점에서 설정하게 됐고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는 이제 5월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159만 대로요.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9만 대로 똑같은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현대기아 양사 합산 점유율이 한 11%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대가량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 판매 규모, 거기에 점유율 5.1%로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처음으로 점유율을 이제 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 타이트한 재고에 따라서 이제 우호적인 수요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성공적인 신차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인센티브 하향 안정화까지도 앞으로의 전망도 이제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제 2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기반이 견고해진다는 점에서는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7월에 전기차 전용 모델인 EV6가 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까지 11개 차종이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비중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뭐 현재 최근에 발표된 미국 현지 투자랑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의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은 이제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 상승도 이제 머지않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꼽은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생산 전문 업체로 그 주력 장비를 이제 VP라고 부르는데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을 하는 이제 공정 장비 중에 필수 장비로 이제 글로벌 점유 1위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나 테스트 업체로요. 이 업체들이 전방 산업 이제 저희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설비 투자액을 상향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이제 후공정 투자에 있어서는 빅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주력 장비인 VP의 핵심 엔진인 이제 듀얼 촉소를 이제 국내 국산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전체 장비의 30%의 40%를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품이긴 한데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내재화에 성공을 한다면 원가 측면에서 큰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빠르면 3분기부터 이제 자체 생산한 이 장비를 수주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 받으려면은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반해서 한미 반도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납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채택률 상승에 따라서 기업 가치 또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